사례비만이면 이 고생은 절대 안 하는 건데. 아 대체 얼마나 바쁘길래 잃어버린 다이아반지 찾아온다는 사람이 이런 데까지 오라는 거야. 이왕이면 저런 새끈한 남자였으면 좋겠다. 썸씽 좀 만들어. 저 자식 그때 그 PT 인스턴트 변태? 그럼 그 반지가 설마? 내 반지 하나 되나? 못 줘. 못 줘? 아 사례비. 마지막 건 콜택시비. 사례비는 사례비고 어제 네 잘못 인정하고 사과 안 하면 그 반지 못 줘. 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시지. 좋은 말로 할 때 사과하시지. 사과할 게 있어야지. 그래. 야 너 거기 안 서? 이게 어디서 남의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토끼려고. 당장 내놔 반지. 그 반지 받고 싶음 먼저 정식으로 사과부터 해. 변태 같은 게 정말. 아니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얘는 또 누구고? 아, 별거 아니야. 반지 좀 돌려받느라고 잠깐. 뭐? 그럼 너 나한테 줬던 반지 얘한테 줬던 거야? 아 그런 게 아니라. 너 이런 싸구려 같은 애들 만나지 말고 다니라 그랬지? 네 짝은 엄마가 정해. 뭐 싸구려?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야, 넌 좀 가만히 있지. 이게 누구 무슨 가만히로 보나?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음? 우리 엄마 딸이 아니다. 아줌마,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싸구려래요? 뭐? 아줌마? 우리 엄마가 들었음 아줌마 정신 번쩍 나게 뺨 한 대 맞았을 거예요. 그 고상한 얼굴로 말씀도 좀 우아하게 하시라고요. 아니 뭐얘 이런 뭐 이... 보나마나 이거 너네 엄마 반지 훔친 거지? 네 인생 안 봐도 비디오다. 도둑질에 도찰에 왕싸가지. 아줌마 남의 딸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아줌마 아드님 교육이나 좀 고급스럽게 잘해주세요. 네? 아니 쟤 지금 뭐라는 거니? 뭐 도찰? 아, 지가 혼자 소설 쓰는 거야. 아, 그러니까 혼자 흥분하지 마시고 나중에 봐요. 아니 뭐 저런. 아, 기가 막. 아유. 저 자식이 정말